진짜 오늘 수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오죽 답답하시면 질문하셨겠어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뭐제 교회사 입문 과정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WCC라고 하는 단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증오는 무지에서 혹은 편견에서 혹은 감정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WCC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요. 거의 모든 교단이 들어와 있는 연합단체입니다. WCC가 진보다 보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 WCC를 진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WCC에 들어가 있는 교단들 중에는 극진보로부터 극우파에 있는 극보수 교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요. 그런데 이제 WCC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비판을 받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공, 하나는 동성애, 하나는 종교다원주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WCC가 무슨 이게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야라는 입장 표명을 하려면 WCC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이제 WCC 공식적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WCC 안에는 수많은 분과들이 있습니다. 온갖 이슈로 분과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관심 사항인 사람이 동아리처럼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문건을 발표하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온갖 교회가 다 모였으니까 관심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까처럼 종교 다원주의 문제를 타종교도 구원이 있는가 이거 갖고 싸운 사람도 있고 독재 정부를 어떻게 타도할 것인가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학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정치의 문제 이게 온갖 주제를 갖고 모임들이 여서 연구하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동성애자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이게 그렇게 핫 이슈인데 연구를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 충분히 계시고요. 동성애자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동성애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사람들도 WCC 안에 있습니다. WCC 안에는 공산주의자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공산주의자들도 계시고요. 사회주의자들도 계세요. 근데 반공주의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WCC상 종교의 다원주의자들 있어요. 타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문건도 발표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줄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WCC, 제가 알기로는 WCC의 공식 총회에서 의결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유학을 가가지고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에서 기관총 난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테러리스트다 라고 주장하는 거랑 같은 거죠. WCC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럼 WCC의 가입 조건이 칼빈주의를 승인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뭐 그다음에 그 전천년설 재림론을 믿는 사람들만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뭐그 최소한의 것들만 동의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회원권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WCC 전체를 대표하는 목소리냐, WCC는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라고 말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WCC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이제 아까처럼 우리나라의 WCC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WCC라고 하는 전 세계 그 수백만 명이 아니 수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의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을 갖고 WCC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때 부산에서 총회를 할 때 그 부산의 WC 총회를 실무로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을 초대를 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고신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반대 질문을 이제 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까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종교 다원주의 문제였어요. 그게 이제 바르 문서라고 WCC에서 나오는 문서 중에 다 종교 다원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서가 발행이 됐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 문서를 지적하면서 WCC가 종교 다원주의 단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WCC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 한국 대표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수많은 분과들 중에 한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문서고 한 번도 WCC 공식 총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는 문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WCC는 한 번도 종교 다원주의를 승인한 적도 없고 그게 공식적 입장을 말한 적도 없다. 그 모임에 있는 가장 급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도 중심의 신학자들이 발행한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WCC에서 나온 거지. 그럼 WBA에서 나온 거냐. 결국 이 사람들이 WBC 소속이지. WBC 소속이지. 그럼 무슨 뭐 W 아니면 IBF 출신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게 결국 이게 WCC 문제다. 이게 이 사람이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게 거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 일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WCC 계속 이 얘기를 두 시간 동안 내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답답한 거는 만약에 그 교수님의 논리대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WCC의 멤버니까 이건 결국 WCC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기를 쏜 친구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총기 난사범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뭐 우기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조금 더 상식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과도한 일반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나 그것을 WCC의 실체라거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예, 저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WCC 회원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 작은 것도 너무 결국은 이게 트로이 목마가 돼서 다 잡아먹는 것이니까 그거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은 WCC는 결국은 용공이고 동성애 지지자고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 우리는 그것과 반대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절대 그걸 WCC의 공식 입장을 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저에게는 WCC는 절대 종교다원주의나 그다음에 뭐 용공이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라는 걸 제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첨가를 하면 용공이다,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다라고 비판이나 혹은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원래 WCC는 1910년 에딘버러 대회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신앙과 직제라든가 생활과 실천 같은 연합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1948년도에 만든 연합단체예요. 근데 요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그다음 그 이후에 50년이나 60년 초반까지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전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의 식민지로 살던 나라들이 대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 이상의 나라가 새로 탄생을 해요. 이 사람들이 다 WCC에 가입을 합니다. 그 나라의 교회들이. 근데 그 1945년부터 50년대 초반 사이에 독립한 예전의 식민지 국가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동아시아에 있었던 나라들의 절대 다수가 군부 독재 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진장 인권 유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다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 군부 독재에 의해서 엄청나게 억압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외부에다가 지금 미얀마 사건처럼 자기네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외부에다가 알려서 SOS를 청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WCC였어요. 그 나라 교회 대표자들이 WCC 총회 가서 자기 나라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WCC가 그 나라의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습니다. 인권 유린을 탄압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군부 독재자들이 자신들을 밖에 나가서 망신시키고 자신들의 독재를 억압, 제어하려고 하는
그 나라 기독교인들, WCC에 가입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용공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에 WCC, 우리나라 NCC를 만들어 WCC 들어갔던 민중교회, 민중신학을 했던 안병무나 이런 사람들은요, 박정희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반공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았던 거죠. 두 번째, 이 나라들이 아까처럼 다 피선교지였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은 전부 다 기독교가 주종교가 아니에요. 동아시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는 카톨릭이, 거기는 무슬림이, 불교가 이미 주종교로 수천 년을 있었고, 거기에 1%도 안 되는 마이너리티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전략적 차원에서 자기의 선교지의 상황을 연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불교와 유교와 도교를, 무속을 연구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전부 다 공개적으로 이단이다, 죄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순간 교회가 전부 다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 간의 대화를 시작하죠. 종교 간에. 그거는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누르는 담론 안에 기독교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 거기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더 나가면 종교다원주의에서 나오긴 나오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피선교지에서 그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선교적 목적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타종교와의 대화나 연구를 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서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변절했다, 혼합됐다, 넘어갔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선교지에 가본 사람들로서는 그런 말을 듣는 건 너무너무 억울한 문제였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종교다원주의나 아니면은 용공회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은 당시에 그 지역과 국가와 교회가 처했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